지난 8일 KTX 신경주역에서 한 10대 소년이 서울 방향의 선로 위에 30cm가량의 돌덩이를 올려놓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시속 300km의 고속열차가 지나다니는 선로로 밝혀져 자칫하면 탈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. 당시 코레일 관제원이 CCTV로 역내 감시 중 열차 두 대가 정차한 뒤 출발했는데도 A군이 승강장에서 계속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해 A군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A군이 선로에 뛰어드는 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관제센터로 보고한 뒤 돌덩이를 제거했다고 전해졌습니다. 돌덩이를 제거한 뒤 1분이 되지 않아 승객 116명이 탄 SRT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열차를 탈선시키고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. 철도 경찰 측은 A군을 철도 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